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 전략회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우리 MKMT 선교사님들 좀 근황, 동향을 좀 각자 좀 2분에서 3분 정도 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지 소소한 거라도 좋고 그다음에 이 성경의 복음 전도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또 그동안 해오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좀 나눠주시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충만 선교사님, 네. 잠깐 좀 먼저 나눠주시죠. 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조금 분주하게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내년 계획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내년 계획을 짜면서 아이들과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아이들과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서 세미나가 계속 이제 저희는 집중하는 게 복음을 계속 듣게 하는 것, 아이들한테 완전히 녹아들게 하는 것이 조금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나누는 사역과 또 나가서 전하는 사역을 두 개를 내년에 거의 이제 격달로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할것 같아요. 여섯 달은 교회 안에서 세미나, 또 여섯 달은 밖에 나가서 세미나 이렇게 두 개를 할것 같은데 이제 그것을 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쉬는 그런 기간을 정확하게 또 체크를 해야 돼서 이런 여러 가지들 놓고 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 중에 있으면서 하는 그 트레이닝 센터, 뭐 훈련원의 이제 부지 매입과 그 빌딩 퍼밋을 지금 계속 어플라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분주하고 있어서.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너무 분주해가지고 좀, 이 참석도 잘 못하고요. 결석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마음을 좀 다듬기로 조금 저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을 좀 다듬어서 제가 먼저 복음 앞에 좀 많이 서야 되겠다 이런 고민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들어오면서 저는 저희 그 사역지는 조금 내년 계획 세우느라고 조금 바쁘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순철 선교사님, 네, 좀 나눠주시죠. 이렇게 빨리 오시면 예, 저는 그 뭐야 MDB를 같이 모임하는 그 모임에서 지난번에 4주에 걸쳐서 12강을 좀 나눴었고요. 리더들한테 그리고 이제 어린 그 학생들한테 12강을 나누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하는 NGO 팀에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고 제가 매주 중고등학생들한테 27강을 나누어 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2강 했고 끝내는 것들이 되게 문제이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 복음과 사랑 교회에서, 연결해서 저희 방글라데시에 모임이 있는 곳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임, 그, 또한 팀이 있었는데, 그한 팀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만뒀는데, 그두 팀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굉장히 바빴을 텐데, 그 팀이, 저를 쉬게 하려고, 그만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팀이 빠지면서 한 팀에만 참여하고 있고, MBB 팀인데, MBB 팀에서, 시골에,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그 시골에서 사역을 했고, 또 이제, 이번 주에는, 다음 달에는 또, 부족들한테 12강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지만, 이제, PPT 만들어준 걸로, PPT를 또 워드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저희, 그, 병사도 워드로 만들어서 해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연결돼 있던
정말 한인교회 선임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그 목사님이 물러가시면서 저에게 완전히 맡기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1년만 일단 섬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년에 처음부터 이제 한 27주를 복음 27장을 쭉 한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한 10주 동안을 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도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제 아내가 그 주일학교를 하는데, 거기서 몇명 이렇게 세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복음 27강을 한 과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졌어요. 마이크가 안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 정확하게 3분 지켜주시는데 땡땡 올리네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기도 제목들이 계시면 저 이따가 기도할 건데 저희 뭐 채팅창 모두의 그 방에다 올려주셔도 되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 함께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상영주 선교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열심히 사시느라 큰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나눠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종원 이천 공사를 하려고 매일 아침에 10시에 나가서 들어오는데 아, 선교사님, 소리가 잡음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요? 잡음이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전북까지 못 들었겠고요. 선교사님, 네.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잡음이 너무 심하고 끊어지는데, 나가셨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나가셨다가 나가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정재식 선교사님. 예, 정재식 선교사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페 아니어서요. 아, 예. 3분은 너무 많고요. 1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너무 좋고요. 한국의 자연에 한번 매료가 됐고, 이제 그 추위에 한번 매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한번 매료가 됐고, 뭐 모든 것들이 새롭습니다. 워밍업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 영적으로나 계획적으로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워밍업을 하면서 사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큐티나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부분들, 또 개인이 내가 가야 될 그런 길들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 저 어머니 품이 그리워서 저 고향인 순천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어머니하고 어젯밤에도 같이 자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렸을 때하고 틀리게. 그렇지만은 같이 한번 자는 것이, 몇번 자는 것이 이게 효도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머니 또 꼭꼭꼭 그 자면서 꼭 한번 안아주시고 그러시지. 언제 그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네, 한국에서 열심히 또 하고 바쁘시더라고요. 정재희 선교사님 또 세미나도 한국에서 여시고 줌으로 네, 또 그렇게 뭐또 영적인 충전도 육적인 충전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여기 상현주 선교사님 혹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아, 잘 됩니다. 네, 말씀해 잘 주세요. 됩니까? 네. 작은 핸드폰으로 하니까 더잘 되네요. 예, 저희는 지금 저희 천복 기독병원 2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16가지의 의료 기구들을 들여와서 하기 위해서 좀 좁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매일 제가 8시에 나갔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제 성경의 복음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교회인 저희 국제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4과까지 끝났습니다. 3주 더 하면 이제 전체가 한번 끝나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동일하게 그 중고등부 그리고 초등 4학년 이상 그리고 탬버린 댄스 팀이 10명 프레이스 앤 워십 팀하고 해서 전부 다 제자 훈련을 동일하게 들어가도록 했는데 과연 이게 초등학생도 맥힐까 했는데 맥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에 서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 다바오 주변에 있는 두 교회를 저희 지교회들을 또 동일하게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도록 했고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다나오는 우리 임성용 목사님이 270불을 가지고 가셨고 또 이제 김은숙 선교사님이 180불을 요청하셔서 이제 오늘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과 함께 그 4개국 청년들을 위한 그 세미나가 아마 3일, 4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현장에 가면서도 거기서도 역시 그 우리 엔지니어 팀하고 그러니까 슈퍼바이스 하는 팀들하고 또 우리 병원 스태프들하고 계속해서 한 과씩을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에 3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또 인도 의대생들하고도 주일 오후에 예배 후에 나누고 해서 6개 팀을 제가 매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 의해서 4개 팀이 나누어져서 10개 팀이 매주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시간 됐다고 딱 올리는데 정확하게 맞추셔서 야, 역시 프로들은 다르십니다. 우리 뭐 방금 예, 우리 4개국, 5개국 아까 제자들 세미나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그럼 바로 이어서 좀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연결되는 부분.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화면을 공유를 하지 않고 그냥 음성으로만 죄송한데 네.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저희 교회에서는 그 12강, 27강을 그때 이제 우리 신년 우리 사경이 끝나고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어쨌든 우리 복과교회에서 그런 파피오 PPT 교재랑 또 매뉴얼들을 뭐 완벽하게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쉽게 그 성도들 대상으로 12강과 27강을 이제 주일 설교 때 하고 이제 성경공부 시간에 같이 좀 그 나눠서 일단 그거를 맞출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사목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그 다바오 베델 신학교 지금 저희 이제 다바오는 좀 아시겠지만 상황이 아직 좋지가 않아서 이제 신학교 대면 수업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좀 비대면으로 이제 이번에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그 이번에 그래도 비대면 통해서 이제 그 다른 나라 우리 사역자분들 교사들 고아원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연결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복음 27강을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이 우리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학생들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이 몰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교재가 주로 성경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딱 전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긴 설명 없이 말씀으로 그 주제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본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제 그 강의를 들었던 이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자신의 사역지와 또 교회에서 이걸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가슴에 이제 불이 붙는 건데, 아, 이게 진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이제, 그건 어떤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 그 학생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에 굉장한 불이 붙고 동기부여가 돼서, 이번에 그 본인들 나라에 있는 사역자들, 본인과 관계되어 있는 네트워크된 사역자들과 함께 이런 그 본인들이 강사가 돼서, 왜냐면 이제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PPT가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각각의 주제를 맡아서 이제 12월 3, 4일 날 이틀에 걸쳐서 이제 27강 그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우리 그 나라에 있는 이제 사역자들이 복음에 불이 붙어서 이제 이게 그 나라에도 이게 확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TCK 웹 이훈 선교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안식월을 좀 하고 있는 중간이어서 네, 매주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저는 청년대학생 MK들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TCK웨이브 리더들 지금 3명이 있는데 연말까지 12강 네, 지금 계속 매주 하나씩 하고 있어서 지금 7강까지 왔고요. 7강부터는 이제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두 가지씩 맡아가지고 직접 해보는 걸로 결정해서 지난주부터 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 제목은 12월까지 이렇게 한번 우리 리더들이 한번 끝내고 내년 초에 청년대학생 MK들만을 위한 그 복음 사경회를 해보려고, 저희는 이제 복음으로 충전되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이름을 조금 청년 그룹한테 맞게끔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우리 김영진 선생님 나누신 것처럼 좀 이들 안에 좀 불이 붙고 또 저도 조금 그 이 비대면 사역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은데 안식월을 조금 지내면서 다시 한번 네, 열심히 내서 네, 내년 초에 좀 우리 젊은 MK들 안에 좀 이런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허명숙 선교사님. 네, 소리 들리시죠? 네네. 네. 저는 갑자기 결정이 돼서 12월 3일에 네, 다시 들어가게 됐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영목회자들이 있어요. 네. 수강당에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두 번씩 이렇게 해서 12강 중에서 8강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그분들을 좀 강사로 키워서 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마련하긴 했어요. 돌아가면 교회를 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지를 찾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디다 해야 될지. 네, 그런 게 있고, 또, 양돈을 좀 같이 해보자는 분이 계셔서, 그거를 이제 1년 정도 시험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런 쪽으로 좀 사람도 찾아야 되고, 사람도 찾아야 되고, 그런 기도 제목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 끝나고 나면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박수를 안 쳤습니다. 네, 예,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 네, 옆에 계셔서
네, 저희야 뭐 1년 바라보면서 이제 1년 동안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열 몇 분 계신데 다 열심히 그 성경의 복음으로 뛰시는 거 보고 그게 좀 기쁨이 저희가 이제 그게 했던 열매인 것 같고요. 저희야 그게 열매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에 저희도 기쁨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또 이제 가정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그 성경의 복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계속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다 모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얼마 전에 뭐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딸아이한테 뭐 접근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뭐 신천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저 딸 얘기로는 그 신천지 아이가 계속 그 말씀으로 얘한테 계속 집에까지 쫓아와서 이제 아는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아는 언니였는데 교회를 떠나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막 집에도 오고 막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얘가 지금까지 저희가 그 말씀에 같이 했었던 게 있으니까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제 더 이상 얘한테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그냥 일어나서 갔다고 그래서 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하니까 이런 그 아이들한테 하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한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을 연결하는 일을 저기 올해 한 해 동안 많이 했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사역지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또 그 선교에 있는 선교 목사님들 아니면 또 현지 목사님들하고 하고 싶은 일도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이제 좀 불 붙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도와드리는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내년에는 저희도 함께 이제 그 펼쳐서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 한국에 진짜 안 가려고 왜냐하면 떠나면 두려움이 너무 힘들어서 안 가려고 막 하는데 지금 계속 저희 엄마도 언제 얼굴 보냐 저희 딸도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는데 언제 보냐 막 이러고 있어서 막 지금 마음이 좀 그런데 자꾸 정재신 목사님 좋다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꾸 어쨌든 어디에 계시든 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우리 불꽃을 태우리라 신재성 선교사님. 네. 아침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뭐 사정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못하고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저는 2018년부터 그냥 국내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면서 그 2020년 3월까지는 1년 몇 번씩 필리핀, 뭐 베트남, 일본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재 그냥 머물면서 지금 제가 요즘에 많이 부담감을 갖고 주력하고 있는 건 2015년 5월부터 시작했던 불꽃의 말씀 묵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가면서 제가 많이 힘듭니다.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남았는데 왠지 더 끝장이 된다고 하니까 신적 부담과 영적 부담이 함께 많이 힘들게 해서 요즘에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탓을 하지 않는데 때로는 나이 탓인가라고 변명도 해봅니다. 마지막 완주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기도부터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신정 선교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감사합니다. 벌써 네, 51년생입니다. 계산이 안 잡혀야겠네. 네. 몇 살 안 먹었어요? 머리만 허옇지. 네. 아직 청년이에요. 7학년 보통 초등학교 6학년으로 끝나는데 7학년으로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김종찬 선교사님 네 계시는데 늦게 합류하셨는데 아주 열심히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예, 네, 나눠주시죠,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막차라고 하면 그렇고 늦차를 타가지고 제가 배우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뭘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제가 늦차를 탔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 우리 사역의 현장을 계속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 시간은 12시, 1시, 2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요즘 힘이 듭니다. 초기에는 여기가 썸머타임 시작되기 전에는 저는 우리 강순철 선교사님이 한국분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조스 이렇게 올라왔는데 영어로 이름이 올라와서 보니까 한국분인가 아닌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외국 선교사님이신가 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또 하는 성경의 복음도 제가 참여해서 처음에 들었었는데 여기 시간으로 하니까 새벽 1시, 2시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못 들어갑니다. 또 이제 토요일 날 하는 그 순서도 보니까 거기 시간 11시 하면 여기는 새벽 1시, 2시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잘 참석을 못하지만 그 외에 다른 시간은 제가 거의 참여하면서 지금 열심히 보고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가 락다운으로 오랜 기간 움직이지를 못해서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제 락다운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을 가려고 하는데 아직 그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못 가지만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 내셔널 컨퍼런스를 통해서 호주 전국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 리더들과 함께 이제 내셔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줌으로 해서 했고요. 완전 오지 내륙에 있는 분들은 이 줌 연결이 안 돼가지고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했고 지금 현재 제가 우리 그 원주민 리더들을 계속 이 모임에 국제 모임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요. 여기 시간으로 12시만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우리 그 원주민 리더가 참여를 했었어요. 국제 모임에. 그랬는데 그래서 영어로 다들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너무 쇼킹하라고 그런 분위기가 됐고요. 지금 이제 리더십들과 지금 이야기를 해서 호주에 이 성경의 복음 컨퍼런스를 한번 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있어서 전국적으로 풀리게 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터인데 체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거의 2년 동안을 발을 묶어놔가지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제 움직이기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면은 제가 5,000km, 6,000km를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호주에 이 내셔널 저기 우리 그 성경의 복음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어지고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호주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면 여러분들 모두 함께 오셔서 같이 좀 섬겨 주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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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아까 우리 이 선교사 말했는데 그 성경의 복음이 너무 명확하니까 제가 지난주 딸하고 이렇게 장시간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야, 제가 느낀 게 명확하게 진리가 전달되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있고 자연스럽게 진리가 분명해지면 비진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구분되는구나.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듯이 제가 그걸 느끼면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한데 그중에서도 이제 이 성경의 복음으로 지금 저희가 21가지 하고 있거든요. 가족 예배를. 그래서 이제 또 미국 사회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글로 띄우고 영어로 띄워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읽고 사회에 대한 배려죠. 그러니까 또 한글 텍스트가 있으니까 또 그걸 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우리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뭐 그 내용인즉슨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보혜사 이만희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이 그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했는데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불완전하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냐 아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아 그러면서 이제 아 복음이 명확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지금 성경의 복음으로 인한 그런 아주 득을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이제 저의 이제 평상시의 삶은 계속 그렇게 똑같은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러는 도중에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12월 남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한 달 정도 잘 준비를 해서 이제 그 1월 달 제2차 우리 선교사 사경에 이제 그 주목사님과 함께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사회자로 또 세우고 함께 인볼브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저녁 시간으로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예 집중해서 하루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해서 12강, 27강을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미디어 선교사 네트워크 사역을 새롭게, 새로운 이름과 더불어서 새롭게 종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편. 종편이 뭐냐면 아시죠? 예, 일주일 동안 종합편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시간을 딱 배정해서 그래서 우리 MKMT 모임하는 것도 하나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성경의 복음 부분도 한 꼭지로 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여러 유익한 어떤 테마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역을 네, 그 예, 미디어 사역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항상 이 성경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예, 잘 활용, 100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한 달 동안, 12월 동안 성경의 사경에도 준비해야 되고 이 플랫폼을 제대로 이제 종합편성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저희들이 또 이제 뛰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이 루손섬, 필리핀의 루손섬 지역에 저희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퍼져 있어요. 현지 목회자회가 있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는 발로 직접, 뛰어서 직접 현지의 목회자들이 성경의 복음 컨퍼런스를 지금 진행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